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번 학기 강의는 미래 사회 변화와 그 속에서 나의 직업과 진로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. 그 강의 목적을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셔서 실제로 지금 미래 사회가 어떤 변화의 환경 속에 있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 의식 또 일터 환경들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. 더욱이 이제 10년 내에 여러분이 가질 직업들이 과연 그런 직업에 필요한 인재가 어떤 인재를,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가 또 여러분이 서로 대화 속에서 그걸 도출해 내야 되고 또 고교 졸업해 그렇다면 나의 진로와 직업은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이런 것을 강의 목적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, 아시다시피 모든 부모나 이 사회는 직업의 안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, 아, 교사가 이제까지 다 우선순위 1등이에요. 그리고 또 결혼 대상자를 남녀들이 찾는데도 직업란을 보면은 공무원이나 또 공사 직원을 또 원하고 있어요. 이건 물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되고 있는 것이 우리 학생 본인들의 장점, 강점은 무엇이고, 적성은 무엇이고, 또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, 이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을 하고 싶다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외면되고 생략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.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학생의 적성도 좀 조사를 해보고,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리해보고 나열해보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내 적성이 이거고 나의 해야 할 일, 또이 사회에서 내가 할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도출해보고자 합니다. 학생들도 아시다시피 생애 주기가 굉장히 변천됩니다. 이제 부모님들과 같은 이제 저희 세대들은 이제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은퇴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단순한 삶인지 모르지만 이제 학생들 세대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. 공부하고 직장을 갖고 퇴직하고 또 공부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또 은퇴 후에 100세까지의 삶이 어떻게 되게 되는가 이런 평생의 의미를 가진 직업, 그런 진로를 취득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자 원합니다.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평생 직업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 사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여를 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만족감을 가질 건가 이런 것을 저와 함께 같이 토론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결론을 자그나마 작은 결론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저 이제 같이 만나서 한번 멋진 강의 또 멋진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.